자, 우리는 지금 1차 부등식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55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펜션의 이용 요금은 6명까지는 1인당 2만 원이래. 그리고 6명을 초과하면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 15,000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내려간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15만 원 이하로 이 펜션을 이용하려고 하면 최대 몇 명까지 이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니네가 이런 문제를 볼때 내용 파악이 중요해. 자, 무슨 말이냐면 뭐라 그랬어? 한 명부터 몇 명까지? 한 명부터? 자, 한 명부터, 응? 한 명부터 6명까지는 무조건 2만 원씩이야. 그렇죠? 자, 2만 원씩이야, 2만 원씩. 그리고 7명부터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니? 한 명당? 15,000원씩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는 15만 원 이하로 이 펜션을 이용을 하고 싶다, 이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최대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니까, 일단은 6명까지는 금액이 딱 정해지잖아. 그래, 안 그래? 얼마로? 자, 그러니까 6명까지는 2만 원으로 금액이 뭐합니까? 정해졌어요. 그쵸? 이게 얼마가 되지, 얘들아? 12만 원이 되겠지, 그치? 거기에다가, 자, 7명째부터라는 거는 뭐냐면, 전체 인원을 우리가 X명이라고 하면 최대 몇 명이냐? X명이라고 한다면, 6명까지는 2만 원이고, 자, 15,000원씩 내는 사람은 몇 명부터냐면은, X에서 6명을 뺀 다음부터야. 이 내용 혹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0명 있다고 해봐. X가 만약에 10명이라고 해봐. 그러면 6명은 얼마씩 내는 거니? 2만 원씩. 그리고 10명에서 6명을 뺀몇 명? 4명은 얼마씩 내는 거야? 15,000원씩 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요? 지금 그 얘기잖아, 이게 지금. 최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X명이라고 한다면, 6명은 그냥 2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거고, 15,000원씩 내는 애들은 전체에서 6명을 뺀 나머지 친구들이 15,000원씩 낸다, 그 얘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된다고? 15만 원 이하니까, 15, 땡땡땡, 이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겠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게 X 빼기 6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근데 이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 하나, 둘, 셋, 넷, 6명 미래는 2만 원씩 됐고, 7번째부터 15,000원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5,000원씩 내는 애들은 몇 명이란 얘기야? 전체에서. 2만 원씩을 낸 6명을 뺀 나머지가 15,000원씩 낸 거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식 이렇게 세워지고요. 얘는, 자, 12만 더하기 15,000 X 빼기 9만. 이렇게 해서 15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9만이고 여기 12만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 3만이 되겠지. 그치? 3만을 넘기면 뭐가 되겠니? 이렇게 3만 넘기면 12만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15,000을 가지고 12만을 갖다가 뭐 해야 돼? 나눠야 되겠지? 그러면 0 3개 떼고 0 3개 이렇게 떼면 결론적으로 자, 15x가 120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 그러면 5로 한번 나눠보자. 5로 나누면 3이 되고, 5로 나누면 24가 되겠죠. 그쵸? 또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되겠습니까? 8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즉, X는 8보다 뭐란 얘기니? 작거나 같아야 15만 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요? 결론적으로, 최대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8명까지입니다. 라고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된다니까. 자, 사람이 쭉 이렇게 있으면 1번부터 6명까지 니네는 2만 원씩이고 7번째부터 니네는 15,000원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15만 원을 가지고 얼마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냐 지금 그 얘기잖아. 사실 이게 식으로 세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식으로 세우는 걸 연습을 하셔야 다른 문제도 풀수 있어. 이거는 솔직히 식안 세워도 풀수 있기는 해. 왜 그러냐면 6명까지는 2만 원이니까 12만 원이 되겠지. 그럼 12만 원 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유가 얼마큼 남았니? 3만 원 남았잖아. 3만 원. 15만원에서 12만원 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15,000원씩 몇 명까지 더낼 수가 있는 거야? 2명까지만 더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6명에다가 2명 더낼수 있으니까는 8명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풀 수도 있어, 이렇게. 사실 얘는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얘를 토대로 해가지고 더 복잡한 상황의 문제도 우리가 뭐 해야 돼?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게 목표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6명, 2만원씩은 6명. 그 다음에 15,000원씩은 몇 명이 내느냐 그 얘기야. 그러면 전체에서 2만원씩을 낸 6명을 뺀 나머지가 15,000원씩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59번하고 559번, 560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561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사진 10장을 뽑는데 14,000원이 든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생네컷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10장을 출력하는 데 드는 돈이 14,000원이래. 그런데 자, 10장을 초과하면 한 장당 얼마씩 1,000원씩만 추가가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증명사진 한 장당 평균 가격이 얼마가 되면 좋겠다고? 12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자, 다시 증명사진 10장을 뽑는데 14,000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서 그래 안 그래? 그럼 한 장당 얼마가 되는 거니? 1400원이 되겠지 당연히. 10장에 14,000원이니까 한 장은 1400원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10장을 초과해서 이렇게 뽑을 때마다 1000원씩 추가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1,400원이었던 평균 가격이 점점 뭐 하겠어? 내려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1,2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증명사진을 몇장 뽑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X장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X장을 뽑으면, 일단은 14,000원이라는 돈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그치? 10장까지는 무조건 14,000원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자, 1,000원씩 내는 것은 몇 장입니까? 아까에서 했죠? 전체에서 6명 돈을 냈으니까 X 빼기 6이었잖아.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몇 장의 사진값을 지불한 거니 얘들아? 10장의 사진값을 지불한 거야. 그게 14,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10장을 뺀그 이후부터는 1,000원씩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그렇죠. X장을 뽑았을 때낸 금액이 되겠지, 얘가. 그러면 문제 뭐라 그랬냐면은 장당 1,200원이야. 평균이 1,200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X장이 모두 1,200원이 바로 되면은 바로 뭐가 되겠어? 이게 평균 1,200원이 되겠지. 자, 평균이 90이란 얘기는 뭐야? 5과목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90이란 얘기는 뭐야? 뭐 점수는 다 달라서 더해가지고 5로 나누었더니 90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의미도 있냐면 5과목이 모두 몇점 맞았다고도 볼수 있어? 90, 90, 90, 90, 90 이렇게 맞으면 평균이 뭐가 되는 거니? 90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평균이 1200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장을 뽑았고요. X장에다가 1200원을 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X장을 뽑은 총 금액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평균 1200원이 되는 금액이지. 그러면 평균 가격이 1200원 이하니까 얘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보면 안 되고 상황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이런 문제는 상황을 내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인생네컷 사진 갔다고 친구들하고 갔어. 사진 찍었어. 10장을 출력하려면 1,400원이래. 14,000원이래.
10장 출력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10장을 넘어서면, 11장부터는 1,000원씩만 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몇 장을 출력하면, 한 장당 1,200원 낸 꼴로 뽑을 수, 몇 장을 뽑아야 1,200, 평균 1,200원이 되게 뽑겠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14,000원은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1,000원씩 내는 거는 몇 장이 되냐? 당연히 X장, 전체 장에서 10장 값은 이미 냈잖아. 14,000원으로. 그러니까 X 빼기 10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1,200원이라고 했으니까 X장을 모두 1,200원 곱해준 거지. 자, 그러면 14,000원 더하기 1,000X 마이너스 만. 이게 1,200X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 4,000원이 남겠죠. 그래, 안 그래? 4,000원이 남죠? 4,000원이 남고, 자, 보세요. 얘가 넘어가야 되겠지. 여기 X가 있고, 여기 X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어떤 X가 넘어가야 된다 그랬어? 작은 X가 넘어가야지. 그럼 어쨌든 얘는, 자, 4,000원이 남았고요. 넘어가니까 얼마가 됩니까? 200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약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X는 얼마? 20장 이상을 뽑아야 평균이 1,200원 꼴이 될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20장 밑으로 뽑으면 장당 1,200원이 넘는 상황이 되는 거고, 20장을 뽑으면 장당 1,200원이 될 것이고, 20장을 넘어서면 1,200원보다 뭐 하겠어? 작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장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예금액에 이제 관한 문제인데, 자, 현재 형의 저축액은, 현재 보니까 형은 18,000원을 저금을 했고, 동생은 11,000원을 저금을 했고, 형은 1,500원씩 저금할 거고, 동생은 2,000원씩 저금을 하겠다. 몇 개월이 되면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겠느냐?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형의 저축액. 형의 저축액. 동생 저축액.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형의 저축액이라는 거는 뭐냐면, 현재 지금 얼마 있어? 18,000원이지. 그러면 18,000원에다가 매달 얼마큼씩 저금한다고? 1,500원씩.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뭐야? 1,500X 이렇게 되겠지. 한달 집어넣으면 1,500원, 그쵸? 두달 집어넣으면 3,000원, 세 달이면 4,500원. X달 동안 집어넣으면 1,500X가 돼야 되겠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동생은 현재 지금 얼마가 있냐? 11,000원이 있고요. 더하기 동생은 2,000원이니까 2,000원X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은 너 넘어오자. 그러면 너는 뭐가 되니? 7,000이 될 것이고, 너 넘어가면 얼마냐? 500X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0두 개, 0두개 이렇게 떼고 5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14. 이렇게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잘 보세요.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냐? 크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가 14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14가 답이 되는 게 아니죠? 14개월이 되면은 형과 동생이 금액이 같아지는 상황이 될 거야. 그리고 동생이 많아지는 게 언제부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15개월이라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답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비제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가, 원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 정가, 원가 이야기 조금 하고 우리가 이거 풀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얘들아, 원가라는 게 있어, 원가. 원가라는 거는 뭐니? 물건을 만든 가격이지. 이 원가에다가 뭐가 붙어서? 이익이 붙여서. 그치? 보통 얘를 뭐 하는 거야? 정가로 판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원가가 얘들아, 1,000원이야.
원가가 1,000원이고 20%의 이익을 붙이겠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니? 자, 정가가 1,000원입니다. 20%의 이익이 붙이겠어. 내가 20% 이익을. 그러면 20%가 1,000원에 대한 20%가 얼마야? 2,000, 3,000, 20%, 20%, 1,000원에 대한 20%. 잘 모르겠어, 얘들아? 자, 봐봐. 여기다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50% 할인한대. 얼마야? 할인은 잘하네. 싸게 싸지니까. 자, 그럼 여기다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어. 50%를 더 붙여서 판대. 그럼 얼마에 파는 거야?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다시. 자, 1,000원짜리 원가가 1,000원이야. 30%의 이익을 붙인대. 그럼 얼마를 붙인다는 거야? 300원을 붙인다, 300원. 그쵸? 그러면 정가가 얼마가 되는 거니? 1,300원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맞아요? 자, 네. 그래서, 어? 근데, 어, 근데. 액수가 1,500원 이렇게 되면은 응. 어떻게 30% 20% 이렇게 쓸 어, 수 있어요? 알려줄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원가를 우리가 A1이라고 하면, A1이라고 하면, 30%의 이익을 붙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 더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더하기야,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을 왜 더해요? 1을 왜 더하냐면, 이렇게 곱해줘야 원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잘 봐봐.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는 게더 좋아. 어떻게 기억하기 더 좋냐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얘들아? 1.3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가가 A1이야. 20%를 붙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되냐? 1.2를 곱하시면 됩니다. 30%당 얼마를 곱하면 된다고? 1.3을 곱하면 되고, 25%당 1.25를 곱하시면 돼요. 되겠어요? 15%당 1.15를 곱해주시면 되겠네. 알겠니? 자, 만약에 A1에 팔던 거를 갖다가 30% 할인했어. 30% 할인했다는 얘기는 얼마에 판다는 얘기야? 70%에 판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0.7 곱해주면 되겠지. 40% 할인했다? 그러면 1에서 0.4를 빼는 거야, 결론적으로 40%면. 그러면 0.6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25%를 할인했다? 0. 얼마? 75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잘안 됩니까? 네, 응. 얼마나 할인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에서 알려주지, 그거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할인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얼마 할인했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으면, 금액을 추가되면은 1 더하기 X% 만약에 할인했다. 뭐냐? X%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할인했다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X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X 값이 미지수가 아니라 그냥 뭐10% 했다, 20% 했다라고 하면 1 더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1.2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할인이면 1에서 0.1을 빼니까 0.8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몇 퍼센트 할인했는지 몰라. X 퍼센트 할인했대. 그러면 1 더하기 퍼센트라는 거는 우리가 100을 곱해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에 들어오려면 100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100분의 X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방금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이런 문제를 풀수 있어. 이 원가, 정가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쌤이 방금 말한 것이 어디에 있냐? 우리 책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원가가 A1인데 B%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원가 곱하기, 오케이? 1 더하기 100분의 B, 이렇게. 이해되겠어?
정가 A를 갖다가 B% 할인했다. 정가 A 곱하기 1-100분의 B1 이렇게. 할인한 거는 당연히 원래 금액에서 떨어질 거니까 빼야 될 것이고요. 이익을 붙인 거는 원래 금액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더하기 한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이 내용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셔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너희한테 이렇게 이거 얘기한 거야. 그냥 원가 X1에 10% 이익을 붙였다면 그냥 1.1X라고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얼마 퍼센트라고 숫자라고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줬으면 그냥 1.1, 1.2, 1.3, 1.25, 1.25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야. 할인도 마찬가지로 10% 만약에 할인했으면 0.9X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지. 이 내용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어느 운동화를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냐? 원가가 지금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원가를 A1이라고 해볼게. A1.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지? 30% 이익을 붙였다는 거 얼마를 곱해줘야 됩니까? 1.3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봐봐. 자, 원가 X1에 10% 이익을 붙였어. 얼마 곱했어? 1.1 곱했지? 그러니까 0.1이라는 거는 이건 이익만 얘기한 거야. 이익만. 근데 정가라는 거는 뭐야? 원가에다가 이익이 더해져야 정가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거는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 0.3이 이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3을 곱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정기세일 기간에서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했대. 그럼 지금 이게 정가잖아. 그래 안 그래? 원가에다가 30% 이익을 붙여 정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가야. 맞죠?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했다. 할인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빼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랬더니 원가의 10% 이익이래. 자, 원가의 10%라는 거는 그럼 뭐가 되겠어? A 곱하기 1.1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했더니 원가 10% 이상의 이익. 얘가 얘보다 이상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이걸 선생님 X라고 할게요. X가 편하니까 이렇게. 괜찮겠니? 그럼 마찬가지야. X, X끼리 모으고요.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그런데 X가 이렇게 돼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10을 곱해보자. 10 곱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가 뭐가 돼? 13이 되겠지. X 곱하기 13이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2만이 돼야 되겠지. 그쵸? 여기는 뭐가 되겠어? X 곱하기 12X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자, 넘어와. 그러면 뭐가 됩니까? 2X가 되겠죠. 넘어가. 그럼 뭐가 됩니까? 2만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X는 뭐가 된다? 아, 원가가 만원 이상짜리일 때 30%를 붙인 다음에 2,000원을 할인해 주더라도 원가에 10% 이익이 남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한번 싹 정리해 놓으시면 생각보다 이런 거는 오히려 편합니다. 왜? 하는 방식이 똑같아. 항상 그냥. 이해되겠니? 자, 쌤이 이건 좀 어려워하니까 여러분들이 쌤이 문제 또 풀어줄게요. 잘 보세요. 원가 3,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 20%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하면 되느냐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우리는 자,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하면 되냐 했으니까 정가를 뭐라고 놓을까? X라고 놓읍시다. 정가를. 알겠지? 자, 원가가 3,000원이야. 정가의 10%를 뭐 한다는 거니, 얘들아? 할인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정가가 X1이고,
정가가 30%라 그랬지. 얘를 할인하는 거니까 얼마에 그건 판단 얘기냐, 얼마에? 얼마에 판단 얘기야? 0.9x의 판단 얘기가 되겠지. 정가가 x1이죠? 10%를 할인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에 파는 거야? 90%에 파는 거잖아. 얘들아, 1000원짜리를 10% 할인하면 얼마에 파는 거니? 900원에 파는 거잖아. 정가가 X1이야. 10% 할인해서 판단 얘기잖아. 그럼 얼마에 판단 얘기야? X-10. 정가 곱하기 0.9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죠? 0.1이죠? 그러니까 1 빼기 0.1이니까 뭐가 되겠어? 0.9x 이렇게 되겠지. 아까 우리 연습은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가가 x1이야. 10% 할인. 할인이면 빼기라고. 0.9x. 그게 정가. 원가 3,000원의 20% 이익. 1.2.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식을 뭐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거 복습 많이 하셔야 돼. 이거 지금이야. 너네가 사실 뭐 당장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지만, 3개월 지나면 이거 내일 시험 보는 날이 되는, 오는 거야. 3개월 후에는. 그때 돼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고 막 그래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잖아. 지금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해놔야 돼. 그냥 뭐 시간이 있으니까 뭐 내일 모레도 설날이고 하니까 뭐 그냥 뭐 그러시면 절대 안 돼. 자, 567번. 안 되면 계속 보라고. 영상을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이렇게 천천히 스킵하면서, 스킵이래, 이게 멈추면서. 알겠어? 어느 이어폰을 원가 500원에 5,000원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이 이어폰을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손해를 보지 않았다. 원가는 얼마 이하로 해야 되냐? 자, 일단 그럼 우리는 뭐를 X라고 놔야 되겠어? 여기 문제 보니까 쌤, 원가. 원가랑 정가 좀 헷갈리는데, 원가랑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정한 가격, 그게 정가야. 안 헷갈리겠지, 그러면 이제? 오케이. 자, 원가는 얼마 이상이냐라고 했으니까, 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놔야 되겠어? 아, 그래, 원가를 그러면 X라고 한번 놔보자라는 얘기,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 이제 보시자. 원가에 5,000원의 이익을 붙였다. 그럼 붙이는 거는 더하는 거니? 빼는 거니? 더하는 거지, 당연히 얘는. 그러면 원가가 X고요, 5,000원을 이렇게 붙였단 얘기야. 그래서 정가가 됐어, 이게. 알겠지? 그러고 나서 이 정가를 몇 퍼센트 할인했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여기다가? 20% 할인했잖아, 그래, 안 그래? 0.8을 곱하는 거죠.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가가 X1이야. 5,000원의 이익을 붙였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더해야 돼? 얘는 빼야 돼? 더해야 돼. 더했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원가야. 아니, 얘가 정가야. 내가 정한 금액이지, 정가. 이해되시죠? 얘가 정가인데 이게 물건을 잘안 팔렸나 봐. 안 팔려가지고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한 거야, 사장님이? 20% 할인해서 팔아야 되겠다, 이 얘기야. 그럼 20%를 할인한다는 얘기는 몇 퍼센트에 판단 얘기냐고. 80%에 파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라고? 0.8을 곱해준 거라고, 그게. 80%에 판다는 게 0.8을 곱해준 거란 얘기야. 근데 왜 0.8을 곱해주는 거니? 이해가 잘안 되는 거니, 얘들아? 자, 봐봐. 좀더 추가 설명해 볼게. 얘기야. 이 가격을
20%를 뭐 해준다고? 할인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거를 20% 할인할까? 가격이 있어야 돼, 가격이 항상.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해서 20% 할인한다는 얘기는 80%에 산다는 얘기니까 100분의 80을 곱해주면 된다고, 여러분이. 이 100분의 80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0.8이 되는 거지, 사실은. 되겠니? 한 번 더 설명해 줄까? 아니, 그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 집 가서 영상 안 보고 풀려고 하면 못하겠지. 그럼 영상을 확실하게 네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두드려 펴면서 봐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모르고는 당연히 못 풀지.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아, 이제 알겠어, 딱 할 때까지 또 보고 또 보고 해야지. 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아, 얘는 어려워, 얘는 어려워.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 파트는 노력이 필요해. 이쪽 파트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엄청 어려워하는 파트야, 활용은. 자, 어쨌든 그러면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여기까지야, 그게.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말은, 생각을 해봐. 내가 만든 가격보다 적게 팔지 않았다는 얘기지. 내가 이거 천 원에 내가 이거 만들었으면, 내가 이제 뭐, 어쨌든 정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로 팔다가 할인을 했는데, 천 원보다는 싸게 안 팔았다는 얘기, 손해는 안 받았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거 만든 가격은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만든 가격이 뭐야? 원가. 그러니까 원가보다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말은 돌려 말한 거야. 뭐야? 원가는 받았다, 그 얘기. 원가는 받았다, 그 얘기지. 시장 가면은 장사하시는 막 그 분들이, 아, 이거 뭐 돈 하는 거 안 남아. 손해보고 주는 거야.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손해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물건을 사온 금액보다도 적게 준다, 조금 받는다는 얘기잖아. 바로 이게 그냥 그 얘기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계산한 게, 손해보지 않았다는 말은 원가보다, 원래 가격보다 얘가 뭐라는 얘기야?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지. 되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거나 같다고 해요, 자꾸. 자, 얘가 이게 지금 물건 파는 가격이지. 얘는 원래 가격이지.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가격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판매한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이게 이거잖아. 크거나 같다. 판매한 가격, 원래 가격. 판매한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크거나 같아야 손해를 안 보는 거지. 부동은 헷갈릴 수 있어요, 분명히. 사실 답 구하는 거는 사실 부동하고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부동은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팔았더니 손해는 안 봤어. 아, 원가보다는 크거나 같아, 이런 말이지. 손해를 봤어야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10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8이 되겠죠. 그럼 8에 x 더하기 5000 이렇게 되고요. 10을 곱하면 10x가 되겠지. 그러면 8x 더하기 58에 44만원 이렇게 되겠네, 그쵸? 8x 넘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2x가 되겠지. 약혼하면 뭐가 되겠어? 2만원 이렇게 되겠네. 즉 x가 2만원 이하이어야 5천원 이익 붙인 다음에 20%를 할인하고 팔아도 최소한 원가만큼은 뭐 한다는 거야? 받는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니네가 진짜 이제 시험 때 가서 생각보다 힘이 덜 들어. 안 그러면 어려운 거 다 뒤로 제껴놓으면 그거 언제 할 거야? 어떻게 하긴 할 거 아니야. 언제 할 거야? 568번입니다. 집 앞 문구점에서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900원인데
할인점에서 700원이래. 뭐 이런 거뭐 흔히 있잖아. 그치? 학교 앞에 문방구는 900원인데, 저기 뭐 시내 나가서, 뭐, 이렇게 사면은 뭐좀 싸게 살수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뭐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할인점에 가려면 교통비가 든대. 1,400원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볼펜을 몇 자로 사야 할인점에서 사는 게 유리하냐, 그 얘기야. 생각을 해봐. 볼펜 한 자루가 900원이야. 할인점 700원이야. 그러면 한 자루 살려고 할인점 가면은 그거는 뭐지? 파보지. 왜? 교통비가 1,400원이 드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어떤 큰뭐 저기 막 마트나 이런 데는 한번 가면은 뭐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물건을 몽땅 사오시는 거야. 저기 막 용인 트레이더스 막 이런 데 가면은 몽땅 사오는 거야. 기름값도 빼야 되고 그러니까. 뭐 니네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정말 급하다면은 그냥 바로 앞에 문구점에서 한두 개 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이제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이제 막 구경하면서 막 거기서 좀 많이 사잖아. 그렇지? 지금 그 얘기야.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집앞 문구점에서 내가 X 자루를 산다고 생각해 보자고. 알겠니? 그러면 항상 이거야. 집 앞에서 사는 게 있을 것이고, 할인점에서 사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사야 할인점에서 사는 게 유리하냐? 할인점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할인점에서 사는 금액이 집 앞에서 사는 금액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저 다시 다시, 집 앞에서 사는 금액이 있어. 할인점에서 사는 금액이 있어. 할인점에서 사는 금액이 더 싸야 할인점을 갈거 아니야.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1번, 2번.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위에, 당연히 위에 거지. 좀만 생각해봐. 집 앞에가 할인점보다 비싸야지. 그래야 할인점을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아니, 당연히 집 앞에서가 만약에 만 원이고, 똑같은 양을 할인점에서는 8천 원에 살수 있으면 당연히 할인점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할인점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집 앞에 금액이 할인점 금액보다는 크다. 많다, 이 얘기잖아요? 부등호 이렇게 돼. 그럼 집 앞은 뭐냐? X자루를 산다고 그러면 집 앞은 무조건 한 자루당 900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900X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루당 900원이니까. 오케이? 됐어? 할인점은 700X야. 그런데 뭐가 추가되는 거야? 교통비가 추가되는 거지. 얼마가? 1,400원이. 그러면 이게 바로 집 앞에서 사는 금액. 얘는 할인점과 교통비. 할인점과 교통비의 총합이 집 앞에서 사는 것보다 작아야 할인점을 갈거 아니야. 시간이 들더라도. 오케이? 자, 갑니다. 넘어와. 뭐가 돼? 200X가 1,400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면 X는 뭐가 된다? 7. 즉, 일곱 자로보다는 뭐가 돼야?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익인 거야. 그치? 그러면 몇 자로 이상 사야 당연히 나한테 이득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덟 자로가 되겠죠? 일곱 자로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일곱 자로라면은 집 앞에서 사는 금액과 할인점에서 사는 금액이 똑같아. 그럼 똑같으면 뭐하러 할인점과? 집 앞에 가지 바로 앞에서 포스터하고 뭐하러 나가냐고. 할인점이 더 싸야 거기를 가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보자. 569번 보자. 어느 옷가게에서 한 장에 6,000원인 티셔츠를 구입하려고 한다. 자, 이 옷가게에서는 구입 가격에 5%를 할인해 주는 쿠폰과 구입 가격에서 3,000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대. 티셔츠를 몇장 이상 구입할 경우 5% 할인 쿠폰이 유리하냐, 그 얘기야. 자, 뭔 소린고 하니? 자, 이거 해석을 먼저 해야 되네. 한글로 돼 있는데. 다, 근데 알아들었니? 설마 알아들었어? 잘 들어봐, 이것들아! 정신 차리고. 자, 티셔츠가 한 장에 얼마래? 6천. 6,000원이래. 그런데, 물건을 사면, 이그 가게에서
가게에서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준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주냐면, 3,000원을 싸게 해주든지, 아니면 5%를 할인해주든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몇 장을 샀을 때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냐, 그 얘기야. 당연히 생각해봐. 한장 사면 당연히 3,000원 할인해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거야. 근데 만약에 100장을 사더라도 3,000원밖에 할인 안 해줘. 근데 얘는 5%, 장마다 이렇게 5%가 깎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양을 많이 살 때는 당연히 어디가 유리하겠어? 퍼센트가 유리한 거지. 장수가 한 장, 두장 적을 때는 뭐가 유리하고, 금액 유리, 3,000원 깎이는 게 유리한 거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5%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게더 유리하냐, 그 얘기니까 여기 보세요. 자, 여긴 이거 약간 현금 할인이 있고요. 5% 쿠폰 이렇게 있다고. 그럼 누가 커야 돼? 누가 비싸야 돼? 누가 비싸야 돼? 얘가 비싸야지. 그래야 이게 살거 아니야. 부등호 방향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자, 현금으로 산 거야. 현금으로. 아니, 현금 할인받고 산 거야. 얘는 쿠폰으로 할인받고 산 거야. 쿠폰 쓰는 게 유리하다고. 쿠폰 쓰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돈이 비싸다는 얘기야? 싸다는 얘기야? 비싸다는 얘기야? 아, 그럼 너 비싸면은 그걸 쓰는 거야? 비싸요. 5% 할인했을 때더 많이 금액은 정해져 있어. 문제를 잘 파악했어. 금액은 6,000원이야, 금액은. 티셔츠 한장 6,000 정해져 있는 거고, 몇 장을 샀을 때, 몇장 이상 샀을 때, 할인 쿠폰 이용하는 게 현금 할인 받는 것보다 더 좋겠느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야. 문제 다시 잘. 티셔츠 얼마짜리를 사야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해? 6,000원짜리 몇 장을 샀을 때그 얘기라고. 그럼 부등호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현금이 비싸야 당연히 쿠폰이 유리한 거니까, 그쵸? 그러면, 자, 몇 장? X장. 그러면 6,000원짜리 X장을 샀으니까 여기는 6,000X 이렇게 되겠지. 현금은 3,000원만 할인해 주니까 빼기 3,000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5% 쿠폰이라는 건 뭐냐면 6,000원짜리 X장을 샀는데 5% 할인했다는 얘기는 몇 퍼센트에 샀다는 얘기야? 90? 5%에 샀다는 얘기죠? 90? 5%에 샀다는 얘기는 곱하기 0.95를 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니네가 계산하기 편하다고. 이해되겠니? 얘는 그냥 할인 없이 3,000원 그냥 할인 받은 거고, 얘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거에 대해서 곱하기 5% 할인은 95%에 산 거니까 0.95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자, 얘 때문에 양쪽에 뭐를 곱해? 100을 곱해. 뭐 숫자도 커지겠지만 어쩔 수 없어. 100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6,000에다가 두 개를 더 이렇게 곱해야 되겠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3,000에다가 두 개를 더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6,000 곱하기 X 곱하기 95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빼는 게 낫겠다. 자, 네가 넘어가고 네가 넘어오면 6,000, 자와 6,000x에서 빼. 뭘 빼냐? 6,000 곱하기 0.95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네가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3,000 이렇게 되겠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 이거를 갖다가 100분의로 바꿔, 100분의.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100 이렇게 약분하면은 두개 없어지니까 60 곱하기 95가 되겠지. 자, 60 곱하기 95는 95 곱하기 이렇게 하면 6, 6, 5, 30, 6, 9, 54 이렇게 5,700이 되겠네. 즉, 얘네가 뭐가 되는 거냐? 5,700X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6,000x에서 5,700x니까 뭐가 됩니까? 3,000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뭐가 되는 거야? 아닌데? 3000x. 300x. 그쵸? 6000x에서 5700x를 빼면 300x가 되겠지? 300x가 3000보다 이렇게 크니까 x가 뭐보다 크다? 1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즉, 몇 장을 살 때부터 유리한 거야? 11장부터 유리한 거야. 10장까지는 쿠폰 쓰든 3000원 할인 받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11장부터는 쿠폰 유리하고, 10장 미만은 현금 할인이 유리하고 그 얘기지. 그래서 답은 11장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만약에 네. 그게 유리네 학교는 다음과 같이 입장권 또는 자유이용권을 이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치? 자. 놀이기구를 몇회 이상 탈 경우에 자유이용권을, 놀이기구를 이제 뭐몇회 이상 탈 경우에 자유이용권이 유리하냐. 그 얘기지. 지금은 뭐다 자유이용권이지만 예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뭔 소리냐면, 입장권은 15,000원 내고, 3회까지는 무료고, 3회를 넘을 때마다 2,000원씩을 내야 되는 거야. 얘는 27,000원이고, 무제한으로 타는 거고. 그러면, 자유이용권이 유리하단 얘기니까, 자, 생각해봐. 이렇게 입장권인 경우하고, 자유이용권인 경우가 있으면, 누가 더 비싸야 돼? 입장권이 더 비싸야 되겠지. 그래야 자유이용권이 유리한 거지. 간단해, 부등호 방향은. 맞죠? 여기가 입장권, 여기는 자유. 그러면 입장권은 뭐냐? 15,000원은 무조건 내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빼기, 더하기. 3회까지는 무료야. 내가 근데 X번을 탔대, X번 알겠지? 그러니까, X 빼기 3번에 대해서만 얼마씩? 2,000원씩 붙는 거지. 이건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냈던 거야. 6명까지는 뭐돈 2만 원 되고, 그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번 어떤 딱 그러한 어떤 상황을 딱 익혀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X번 중에서 3번까지는 무료니까 3번을 뺀 4번째부터 돈 내는 거지. 얘는 2만 그냥 얼마하고 7천원이 되는 거고. 자,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얘는 12,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거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6이 되겠네, 6. 네. 그럼 X 빼기 3이 6보다 크니까 X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즉, X가 9보다 뭐할 때? 클 때, 네가 뭐, 놀이기구를 만약에, 뭐, 9번 탈 거면은 어떤 거 사도 똑같고, 8번, 뭐, 7번 탈 경우에는 입장권이 더 이익이고, 10번 이상을 타겠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이익이야? 자유이용권이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10회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전화요금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달 휴대 전화요금이 이렇게 있어. 얘는 이제 기본요금이 이렇게 되고, 초당 1원. 얘는 기본요금이 좀 싸지만, 초당 이렇게. 그러면, 한달 휴대 전화로 통화 시간이 비요금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비가 유리한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비의 금액이 A의 금액보다 적단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똑같아요. 자, A 금액이 있고요. B 금액이 있고, A 금액이 뭐야? 크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A 금액은 뭐냐? 35,000원은 내고, 초당 1원이니까 X 이렇게 되겠지. 1X, 1X. 자, 여기는 2만 더하기 3X가 돼야 되겠지. 괜찮죠? 자, 넘어가면, 얼마가 돼? 15,000원이 될 것이고, 너 넘어가면은 EX가 되는 거지. 넘어오면 X라는 거는 7,500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즉, 7,500번보다 뭐 하면? 작으면 B가 유리하고, 이런 얘기야. 엥? 7,500? 잠깐만. 당연히 우리는 지금 7,500 초란 얘기야. 7,500 초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얘들아? 분으로 바꿔야 되겠지? 분으로 바꾸려면 당연히 얘를 뭘로 나눠야 돼? 60. 60으로 나눠야 되겠지? 얘는 7,500 초에 알겠지? 그러면 7,500을 갖다가 뭐 그냥 이렇게 60으로 나누면 이렇게 없어지고 됐어? 그러면 750을 6으로 나누는 거니까 6, 1은 6 없어지겠죠?
6, 2, 12 하면은 30 남고 6, 5, 3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25분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1번이 뭐가 된다?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토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 망토는요. 여기가 사가 35,000원이었지. 여기가 20,000원이었지. 이렇게. 35,000원 더하기 X, 20,000원 더하기 3X 이렇게 되니까. 얘가 넘어가면 15,000원, 넘어가면 2X 이렇게. 됐습니까?